그럼 혹시 나중에 그 한국을 배경으로도 소설을 쓰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위. 오위위. 네. 그러면 거기 한국 사람 나오면은 이름 같은 것도 양세형. My name is 양세형. 이승기. 양세형이란 이름이 굉장히 한국적인 이름이라고. What does it mean? 뜻 혹시 있나요? 아, 세상을 밝게 한다. 저는 이 씨는 그 대대적으로 왕이 있던 왕의 성이 이 씨였다. 프랑스로 따지면은 저기 루이 13세. 루이라고. 루이. 예, 루이 한국판. 한국판 루이.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베르베르 선생님은 이름 뜻이 뭔지? 뜻, 이름 뜻. Verber, it means would diffuse light, qui diffuse la lumière. 아, 세상에 빛을 보여준다? 혹시 한국어 이름이 있으신지? No. Give me. 그러면. 한국어 이름. Give me. 그러면 빛을 전해주는 자니까 그거 아니야? 씨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 성은 일단 배씨해. 배씨해대고. 배. 그리고 전해주다도 그 택배할 때 배자에서 빛을 전해준 데도 배광 씨 어때? 광배? 광을 전해준다. 광배형. 전달하다가 한문으로 뭐야? 전달하다. 전할 전이 있나? 전할 전도 있고 배도 배 전달하듯이 배전광. 배전광. 아니면 배광전. 형, 광배형이 낫다니까. 그럼 광배형. Something easy to remember. Easy to remember, yeah. 광배형이야, 광배형. Quick 광배형. 광배. 베르나르. 나도 광에 배가 정말 좋은 의미의 그 전달의 가장 위에 한자일 거야. 그거 어때요? 배나루. 배나루.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광배. 광배. 좋다. 광배. 예, 광배. 좋다. 오늘 좀 인상 깊은 제자들 중에 이름 한 분 정도.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뭐 이름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 It's possible. 로빈. It's possible. It's possible. 로빈. It's possible. It's possible. It's possible. 가능하다는 거. 강세형 이승기. You write it. 오케이. I remember. 오.